필요한 사람 만나는 거 외에는요, 필요한 사람 외에 만나는 사람 그냥 포사시 그냥 혼자 있는 것도 좋아요. 그럼 밖에는 언제 나가세요? 사람 없는 시간? 새벽. 보통 사람들은 모자 쓰잖아요. 모자 쓰는데 전 모자 쓰고도 안 돼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타월 있죠. 타월로 이렇게 해가지고 검은 타월로 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써요. 이렇게 쓰고 이렇게 다 쓰면은 토사시 이러고 다녀요. 이러고 밤에 온다고 다녀요. 오라 볼게요. 두 명 알아볼까 한 명 알아봐요. 징간징간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이렇게 이 정도였어? 평상시에 식생활은 궁금하다. 좀 배달 많잖아요. 많은데 이렇게 막 이제 시켜 예전에 몇 번 시켜 먹었는데 자꾸 마주치는 거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. 잠깐 뭐 여기에 누가 산다더라 뭐 이것도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먹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. 홍만이한테 너무 놀랐어요. 저 정도인지는 몰랐는데,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소통이란 소통 다 이렇게 차단해 놓은 상황이니까 얼마나 얘가 지금 이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. 한숨만 나오네, 한숨만 나와. 아, 홍만아 보지 마. 저는 상관없지만, 크게 상관없지만은 특히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로 인해서. 다 보시거든요. 댓글도 보시고 사람들 뭐라고 하는 거 다 보시는데 그걸 보면서 저보다 더 많이 상처를 받으셔요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는 것도 알고 같이 자연스럽게 아버님하고 저랑은 점점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. 홍만이는 키가 너무 크고 또 아버지는 키가 작잖아요. 그게 늘 기사거리예요. 공항에 나가서 데리고 나오면은 언제 그 카메라맨들이 와서 그것만 찍어요. 그것만 찍어서 그 뭐 자꾸 그걸 뭐 기사화 시켜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예 차 안에서 그냥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시선을 이제 피하죠. 사람에게 치워서 그것이 아버지가 볼 때에는 가장 속상하고 지가 키가 그렇게 커도 남은 뭐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어리게 보이고 항상 매일 보고 싶어 봐도 매일 보고 싶은 게 아들 아니에요.